유럽의 북쪽 끝에 있는 나라 노르웨이.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일찍이 활기차고 풍요로운 역사를 일구어왔다. 12, 13세기 노르웨이의 수도였던 항구도시 베르겐은 빙하가 만들어낸 피오르의 절경이 시작되는 곳. 그 청정한 아름다움이 여행자를 흥분시킨다. 유럽의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역시 쉽지 않은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평등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평화의 미래를 꿈꾸는 북유럽 희망의 도시 노르웨이 베르겐을 간다. 노르웨이 제2의 도시 베르겐. 내가 도착했을 때 그곳은 7월 여름이 한창이었다. 가파른 산길에 모여 앉은 집들은 예쁜 장난감 같았다. 숲의 향기가 묻어날 것 같은 그 목조 주택들을 보며 나는 마치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참 잘 사는 나라에 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짧은 여름을 충분히 즐기려는 듯 햇살 아래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유로워 보였다. 유난히 하얀 피부의 사람들 모습이 푸른 숲, 맑은 물과 함께 눈부시게 다가섰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유럽의 허브인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다음 다시 1시간 반가량을 날아 도착하게 되는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3국 중에 하나로 덴마크, 스웨덴과 이웃해 있다. 나의 목적지인 베르겐은 반도의 서쪽 피오르 해안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다. 베르겐 시내에 들어섰을 때 나는 북을 울리며 행진하는 소년 고적대를 만났다. 노르웨이엔 이와 같은 고적대가 지역마다 있는데 옛날 전쟁 때면 맨 앞줄에서 소년이 북을 치며 활을 들고 행진했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 했다. 어느 곳을 여행하든 여행의 시작은 긴장되게 마련인데 귀에 익은 음악과의 만남은 늘 이런 나를 위로해준다. 여행 안내소를 찾아가는 길엔 운 좋게도 거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금관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났는데 이들도 러시아에서 온 여행자들이라고 해 더욱 반가웠다. 베르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보그살메닝 광장엔 홀버그의 동상이 우뚝 서 있다. 홀버그는 덴마크 사람으로 여행자이자 수필거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라 하니 이곳 사람들도 여행을 무척 좋아하나 보다. 그 광장에 여행 안내소가 있다. 와우, 지금까지 내가 다녀본 안내소 중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이곳에서 베르겐의 가장 특징적인 곳들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How are you? I'm from Korea. Yes, hello. Can you explain me about the attraction of Bergen? Yes. Old wooden houses of the town and they are from 1702. Yes. Let's see. And then there's the
old fortress of Bergen. So that's the watchtower of Rosencrantz. And the Håkon's Hall, for main, which was built for a royal wedding, yes. And we have the St. Mary's Church and the Hanseatic Museum. 잘 정리돼 있는 베르겐의 색깔 있는 명소들. I think I'm like, I think this 음악과 현대미술도 큰 볼거리라 했다. 그러나 역시 노르웨이의 지리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피오르, 빙하 계곡의 장관이 내 기대를 가장 부풀게 했다. 우선 시내 건강부터 시작했다. 베르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겐. 브리겐은 선창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뱃사람들이 사용했던 건물들이다. 14세기에서 16세기에 지어진 목조 건물 브리겐은 특히 한자동맹 시대 독일 상인들이 거주했던 곳. 당시 베르겐이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음을 말해준다. 오래된 목조 건물 그대로인지라 무게 제한 경고문까지 붙어있다.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박물관으로 꾸며진 내부엔 1360년 건물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1700년경 큰 화재를 입은 후 이곳에선 절대로 불을 지필 수 없다고 한다. 노르웨이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빙하기 말기였다지만 노르웨이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800년경부터 유럽 전역에 출몰한 바이킹의 존재다. 우리에겐 바이킹이 험악한 해적의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데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들의 개척정신을 존경하며 조상 바이킹을 닮았다고 하면 무척 좋아할 정도로 자랑스러워함을 나는 알 수 있었다. 200년가량 맹위를 떨치던 바이킹의 시대는 유럽 전역에 강력한 왕권국가가 확립되면서 막을 내리게 되고 항구도시 베르겐은 12세기에 이르러 북유럽 최대 상업도시로 부상했던 것이다. 조상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존해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는 부러웠다. 노르웨이로의 여행 일정이 잡힌 후 내 가슴을 가장 설레게 했던 것 중 하나가 어시장에 가는 일이었다. 낚시와 해산물을 좋아하는 내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노르웨이. 그 중에서도 유럽 최고의 어업 도시인 베르겐의 어시장은 얼마나 신선한 매혹인가. 회는 없었지만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해산물들이 아주 많았다. 다른 한켠에선 샌드위치를 팔고 있었는데 손이 큰 두 아가씨가 새우며 게살을 듬뿍 얹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0원.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노르웨이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It's a whale. 한때 포경업이 큰 산업이었다는 노르웨이. 이젠 관광객에게 그 맛의 궁금증을 풀어줄 정도의 고래잡이로만 그 명맥을 잇고 있었다.
너무나도 싱싱하고 풍성한 해산물에 난 계속 군침이 돌았다. 어시장에서 구입한 해산물을 바로 곁에서 실컷 먹을 수 있는 재미 또한 베르겐 여행이 주는 선물이다. 베르겐 항의 입구에는 베르겐 후스라는 성이 있는데 중세 시대 때 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였다는 이곳을 구경하러 가다가 나는 낯선 풍경과 마주쳤다. 중세 시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사나 병사 복장을 한 젊은이들이 격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치 성을 배경으로 관광객을 위한 작은 공연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So we're just practicing in a small group now, so. Is it traditional? No, it's a fairly new sport. Haven't done. It started up like 5 or 6 years ago. Uh-huh. It's maybe been done in Scandinavia and England for the last 20 years. I can kill him or take him out. Uh-huh. By stabbing him. Hit him in. Like this. Uh-huh. Uh-huh. And you win. Yeah, and I win. 흥미로운 광경이었다. 전통을 지키겠다는 책임의식에서가 아니라 단지 스포츠로 즐긴다는 젊은이들. 하지만 그 모습은 내게 노르웨이 역시 무척 긴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일깨워 주었다. 성 안쪽에 들어서자 제법 큰 키를 가진 타워 하나를 볼 수 있었다. 로젠크란츠 타워는 1560년경 베르겐 성의 성주인 에릭 로젠크란츠가 세운 하나의 요새. 건물의 바닥과 천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돌로 지어진 이곳은 단단한 요새의 구실을 하기에 적합해 보였다. 자세한 사연은 알 길 없으나 폐허가 된 성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을 보니 2차 대전 당시에 절박했던 상황이 느껴졌다. 노르웨이는 사실 이웃나라인 덴마크, 스웨덴과 오랜 세월 동안 연합과 분리를 거듭하며 시련을 겪어온 나라가 아닌가. 로젠크란츠 타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엔 커다란 석조 건물이 하나 더 있다. 호콘 왕이 건설한 홀이라는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연회장으로 사용했다는 이곳을 보니 13세기 노르웨이의 수도였던 베르겐의 화려했던 시대를 짐작할 수 있을 듯했다. 베르겐은 시내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다. 베르겐이라는 항구도시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한자동맹인데 한자박물관에 가면 회무역과 어업으로 부를 축적한 베르겐이 14세기 한자동맹에 가세하여 더욱 발전했던 흔적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당시 베르겐에선 북쪽 바다에서 잡은 대구와 유럽에서 들여온 소금으로 염건 대구를 생산했는데 이것은 당시 최대의 거래 품목이었다. 대구는 다른 나라의 상인들에게
와인, 옷감, 담배 등과 맞받고 거래됐다. 상인들이 원하는 상품과 가격을 칠판에 적고 품목과 가격이 맞는 사람끼리 거래가 성사되는 형식이었다. 일찍이 유럽 최대의 무역 거점 도시가 되었던 베르겐. 당시의 생활상이 생생히 전해져 왔다. 거래 시에 찍었던 직인들의 숫자를 보면 거래의 양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거래가 이루어졌던 건물이 목조 건물인데다 생선 기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많아 불을 지피는 장소는 극히 제한되었고 식당과 부엌은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제 나는 과거에서 벗어나 2006년 베르겐시의 현재를 호흡하고 싶어 2층 관광버스에 몸을 실었다. 도시를 1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베르겐에서 가장 높다는 울리켄산. 우리나라 남산과 비슷한 울리켄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니 베르겐과 주변 지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들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베르겐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물 같은 사랑, 선물 같은 생을 즐거워하라고 스치는 바람이 말해주는 것 같았다.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을 조망하는 일은 마음을 한 뼘 넓혀준다. 나는 이번 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피오르 관광을 하기 위해 베르겐 기차역으로 향했다. 피오르는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U자 모양의 해안 계곡인데 노르웨이의 피오르는 여행의 백미로 꼽힌다. 풍경은 점점 더 신비로운 푸른빛으로 이끈다. 일반 기차 종착역. 피오르에 가려면 이곳에서 관광열차로 갈아타야 한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니 북구의 신화들이 절로 떠오른다. 기차는 카오스포스 폭포라는 곳에서 잠시 멈춘다.
높이 93m의 폭포는 북극의 오로라를 연상시킬 만큼 환상적이다. 그런데 갑자기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졌다. 깊은 계곡, 빙하물이 흘러내리는 폭포수 앞에 숲의 요정이 나타난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관광객을 위한 세심한 준비가 감동으로 다가왔다. 총 2시간 50분을 달린 기차는 산 넘고 물 건너 드디어 종착역인 플롬에 도착했다. 맑은 물, 푸른 숲, 낙원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도시를 떠나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거대 자연에 몸을 맡긴 채 평화를 만끽하는 사람들. 부러웠다. 그곳에서 난 베르겐에서 온 자녀 넷을 둔 일가족을 만났다. Everybody. And he's fishing and he's fishing and How are you? I'm taking care of the small ones. Ah, it's me and here. And that one. He's swimming there. And a small dog, 7 months old. Small dog. He's only 7 months. What? He's only 7 months. Wow. He's got a horse and I want a pony. Oh. This is mine. This is yours. Yes. Very cool. 빙하가 녹아내린 물은 시원하다 못해 시렸다. Very clean. Yeah. 맑은 물을 마셔보려 했지만 마실 수는 없었다. 호수 같아 보여도 바닷물인 것이다. 이제 제대로 피오리의 장관을 볼 시간. 이곳에서 산으로 도보 트레킹을 하는 묘미가 기막히다는데 시간이 없는 난 다음을 기약하며 유람선 트레킹을 택했다. 특히 이곳 송네 피오르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깊은 피오르. 길이 약 200km, 물 깊이 약 1300m로 산 모퉁이를 돌 때마다 새롭게 피오르의 절경이 펼쳐졌다. 5시간이 넘는 항해를 마치고 기차로 떠났던 난 배를 타고 베르겐 항으로 돌아왔다. 베르겐으로 돌아온 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시내 광장을 찾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화창한 여름 오후를 즐기는 모습.
그런데 저만치 광장 한복판에 서 있는 황금빛 동상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잘 보니 그것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누군가의 퍼포먼스였다. 한여름에 마스크와 망토를 걸친 황금 동상 속 누군가도 나처럼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괴상하게 생긴 이 인형은 누구일까? 노르웨이는 재미있는 모습과 이야기를 갖고 있는 숲의 요정 트롤의 고향이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다가 죽을 땐 자연물로 변한다는 숲의 요정 트롤. 못생겼지만 웃고 있는 트롤 모습에 왠지 정이 갔다. 베르겐은 도시의 곳곳에서 여유로운 분위기가 묻어나는 도시다. 나는 길을 걷다가 분수 근처에 모여 앉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모두 형광조끼를 입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외출 시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 안전복 차림이 법으로까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저 멀리 장식물을 보니 이곳 광장에서 무슨 행사가 열리는 듯했다. 가까이 가보니 자전거를 탄 많은 아이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출발선에 모여들고 있었다. 아이들의 모습은 긴장되고 진지해 보였다. This is a stage race for children. It's similar to Tour de France, if you know Tour de France in France. So we are doing the same thing in Norway, 21 stages. And, but this is for children between 5 to 16 years old. And all are winners. 노르웨이도 스포츠를 무척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중에 하나다. 대외적인 대회보다는 생활 속의 스포츠에 더 비중을 두는 듯 보였고 그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 참으로 싱그러워 보였다. 축제 장소에 마련된 안내 부스에 가보니 도로 안전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이에게 안전을 위한 착용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도 그 착용물을 건네주었다. 100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던가.
And it's all free. You have it on your arms and on your feet. And you have at the bicycle seat. And you have this one. It's back. If you have a back on your side, you can have this one. Be seen. Then we mean at the kids and the adult being seen in the traffic when they are bicycling. Right.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대비하는 사람들. 노르웨이의 안녕과 복지는 거저 오는 게 아니었다. 두 아이의 아빠인 나에게도 어린아이들의 안전은 신경 쓰이는 문제였는데 도로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길 위에서 안전하게 다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에 나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시상식이 이어졌는데 참가 증명서는 참가자 전원에게 주어지고 부상은 추첨을 통해 주었다. 나는 노르웨이 환경단체의 표어가 떠올랐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내 고장부터. 바로 베르겐의 모습이었다. 노르웨이가 오늘날과 같이 독립국가가 된 것은 불과 100년 전의 일이다. 16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는 덴마크와 연합 상태였고 나폴레옹 전쟁 후에는 스웨덴과 연합. 1905년에야 독립국가가 됐는데 베르겐 후스에 가면 독립 후 첫 왕의 동상이 그 사실을 말해준다. 그뿐이 아니다. 독립의 기쁨도 잠시. 제1차 세계대전 땐 중립을 지키는 데 가까스로 성공했으나 2차 세계대전 땐 다시 독일에 점령당하는 시련을 겪었다. 오랜 세월 예속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르웨이는 오늘날 평등과 인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라 중에 하나다. 나는 베르겐에 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해마다 노벨 평화상 후보를 선정한다는 노르웨이의 중요 인권단체인 라프토 재단이다. Hi, how are you? Is this Raptor? This is the Raptor House. Hi,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My name is Roy. Welcome. 1987년에 설립된 라프토 재단은 베르겐 소재의 세계적인 인권 NGO 단체다. It's really like a prison camp, the whole country. 라프토 재단에선 라프토 인권상을 수여하는데 노벨 평화상의 전 단계로 여겨질 만큼 저명한 상이다.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received the Raptor Prize in the year 2000. In fact, the same year as he received the Nobel Peace Prize. Mm-hmm.
But the Rafter Prize was announced a little bit before he was known to get the Peace Prize. So we have prize laureates from Asia, from Europe, and from Africa. Here is the picture. 나는 세계 각국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그들이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표하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나부터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자신을 돌아봤다. Rabia Kadir from China. We have North Korea musical. We have Burma. This is a poster from Burma and Iran. 세계는커녕 내 이웃의 인권조차 돌아보지 못했던 내가 아닌가. In a good direction. The Rafter Human Rights Series meeting between people from north and south. 회의실로 보이는 곳의 벽에는 어린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전시돼 있었다. 분명 어린이의 터치였지만 그 그림 속에는 사람의 영혼을 잡아끄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 보였다. 스로바키아 at that tim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most of the children were killed. There were about 15,000 children and only 100 a bit more than 100 survived. 수용소에서 죽어간 어린이의 그림.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그린 포로 수용소의 풍경이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여행 안내 책자에서 보았던 베르겐의 명물을 찾아 나섰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정말 사진에서 본 그대로인 하트 모양의 어묵이 있었다. 이름하여 마담 베르겐. Food make of fish, products make of fish, and they are very popular. There's always been tradition here in Norway. Garlic sauce and salsa. 피시 케이크라고도 불리는 이곳 어묵을 기호에 따라 빵, 샐러드, 스프를 곁들여가며 다양하게 즐기는 것 같았다. 유럽 여러 나라 중 노르웨이 사람만이 이 어묵을 만들어 먹는다고 했다. 뉴욕에서 왔다는 관광객은 생전 처음 먹는 맛이라며 신기해했지만 내가 먹어보니 우리나라 길거리 어묵과 비슷했다. 덕분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맞이한 베르겐의 저녁. 북구의 여름은 낮이 길다. 비스듬히 가라앉는 태양은 밤 10시가 되어서야 수평선과 만난다. 꿈인 듯 생시인 듯 찾아온 베르겐의 밤. It's upside down. 나 역시 평화를 꿈꾸며 잠을 청했다. A sunshine and flowers. 베르겐 시내에는 유독 도시를 빛낸 사람들의 동상이 많다. 한적한 길엔 노르웨이의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올레 불의 동상이 있다. 그는 또한 노르웨이가 배출한 세계적인 음악가에게 영향을 준 스승으로도 유명한데
그가 바로 북유럽을 대표하는 음악가 그리그다. 가곡 솔베이그의 노래로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그리그가 바로 노르웨이 베르겐 태생이다. 베르겐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트롤하우겐에 가면 그리그가 22년 동안 살던 빅토리아 양식의 집이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다. 부캐로 새우잡이 왔다가 주저앉은 스코틀랜드 청년과 피아니스트였던 노르웨이 여성 사이에서 1843년에 태어난 그리그는 12살 때 변주곡을 작곡할 정도로 재능이 있었다 한다. 15세 무렵 올레 불의 주선으로 라이프치히 음악원에 유학했던 그리그는 친구 노르드 라크의 영향으로 철저한 민족주의자가 되었고 조국 노르웨이의 색채가 강하게 담긴 곡들을 쓰게 된다. 트롤하우겐 집에서 계단을 따라 50m가량 내려가면 붉은색을 띤 작은 오두막집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그가 곡을 썼던 작업실이라고 한다. 아직도 방에는 북유럽의 쇼팽이라 불리던 그리그의 피아노와 그가 쓰던 책상, 노트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He couldn't stand any kind of noise when he was working. So therefore he had to go for himself and be alone there. Unfortunately, this hut was not very well built when the weather was cold. So he got ill one summer he was working there.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던 그리그는 말년엔 이 오두막에서 조용히 머물기를 좋아했다. 1907년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자신을 그가 사랑했던 이곳 피오르의 바위 동굴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 작업실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는 그리그를 기리기 위해 지은 콘서트 홀이 있어 거의 매일 음악회가 열린다고 한다. 북유럽 특유의 어둡고도 깊은 서정을 담아 베르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음악가가 된 그리그. 그의 음악이 있어 베르겐 여행이 더욱 소중해진다. 숙소를 오가는 길에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했던 집이 있었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어 둘러보기로 했다. Hello. Hey. Hi, how are you? I'm fine, you? Is this place you make something traditional? Yeah, I make traditional silver for traditional costumes. 헨리는 노르웨이 전통 의상을 장식하는 은제품을 17년째 만들고 있다고 했다. Brooch. A brooch? Yeah, on the front. Uh-huh. 할아버지를 시작으로 아버지 헨리까지 3대 60년째 외길을 걸어오고 있는 전통 의상 장식 분야에선 알아주는 곳이었다. 벨트나 브로치, 귀걸이, 목걸이 등 전통 의상에 사용되는 액세서리를 갖추려면 200만 원이 넘겨든다는데 나는 이 정교하고 섬세한 은장식품을 단 전통 의상이 보고 싶어서 한 공연장을 찾았다.
The costumes are supposed to tell something about which area in Norway we come from. South in Norway to the oil city of Stavanger, and Jone, he comes from the oil city. More similar to mine than coast, we come to the area of Romsdal. Godio. 베르겐 포크로우라는 그룹의 전통 음악과 춤 공연이 펼쳐졌다. 바이올린 선율을 따라 흐르는 노르웨이 전통 음악과 춤은 내 생각과는 달랐다. 토속적이고 서민적인 느낌이 훨씬 짙게 묻어나는 것 같았다.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함께 느끼고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여행이 주는 경험이자 즐거움이다. 베르겐 시내를 오가다 보게 된 이 상점. 눈에 익은 화려한 의상을 걸어두고 가게 전체를 녹색으로 칠한 특별해 보이는 가게. 음식을 먹는 손님을 봐선 식당이 틀림없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를 가게 전면에 내세운 게 특이했고 잘 보니 가게의 이름은 라스베가스가 아닌 라스비기스. 흥겨운 리듬의 가게 안은 바빠 보였고 세련된 얼굴의 안주인이 손님을 맞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도 궁금해 예쁜 안주인에게 말을 건넸다. It's organic bread and organic all the green stuff is organic. So yeah. It's organic. Yes. This is a meat? No, this is not meat. This is vegetarian, yeah. So yeah. So you get I've been a vegetarian since I was a small kid and my dream is that it's possible to get vegetarian food fast, isn't it? 아트 디렉터이자 엘비스의 팬이었던 채식주의자 여성이 문을 연 가게. Hey, 자연을 사랑하는 그녀는 노르웨이와 잘 어울려 보였다. Men ja, så det vi ønsker egentlig sånn kickass, altså sparke McDonald's liksom i rumpa, sant? Det er sånn McDonald's opp ned, den etisk kjede dette her, der alt overskuddet skal gå til dyrevern, naturvern og gode, veldedige formål da. Så det er liksom det vi ønsker, altså å lage en kjede utifra idealisme og kjærlighet på en måte til moder jord og til, ja, til hverandre og sånne ting egentlig. Det er det det handler om egentlig. 곧 2호점 개점을 앞둔 그녀의 활기찬 모습이 내게도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여행의 끝무렵 나는 지난번에 들렀던 라프토 하우스의 테레사 부부집에 초대를 받았다. 아들 마그너의 다섯 번째 생일이라고 했다. Welcome. Hi, how are you? Hi, welcome. Okay, see you. 1, 2, 3, 4. Hurra for deg som fyller ditt år, og deg vil vi gratulere. Alle i ring omkring der vi står og ser når vi vil marsjere. Bukken ikke meg, snu oss omkring, danser for deg med hopp og spratt og spring. Ønsker deg av hjertet alle gode ting, og si meg så, hva vil du mere? Gratulere. 노르웨이 사람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소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추구한다. 선물을 뜯어보는 아이들의 모습에선 그 행복이 묻어났다. 아빠는 부엌 한 켠에서
직접 구운 빵을 준비하고 있었다. I will make dinner. I will wash clothes and paint the house, fix the car, things like that. Well, many Norwegian men like to cook and it's really common to share the house, the work in the house. 노르웨이는 여성의 지위가 가장 제대로 존중받는 나라 중에 하나다. 정치와 사회, 가정생활 속에서의 이런 평등은 손쉽게 확인된다. 내게 멀게 느껴졌던 나라, 노르웨이 베르겐. Gratulerer med dagen. Gratulerer. 처음엔 그림 같은 집들이 부럽다고 생각했는데 집보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 가장 작은 사람, 외국인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노력이야말로 21세기의 희망이 아닐까. 청정한 자연을 품은 피오르의 땅, 노르웨이. 지나온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채 폭넓은 복지와 평화의 미래를 꿈꾸는 곳. 그 이상이 마법이 아닌 작은 실천에서 온다는 것이 이번 여행에서 내가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다.